안녕하세요. 선진이 들려주는 농장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좀 긴장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멋스러운 모자에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엄마 같은 느낌의 이분은 550두 규모의 소를 키우고 있는 월학농장 최이자 대표입니다. 그녀는 한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는 패션 디자이너였는데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세컨드하우스를 알아보던 차에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인근부지 1만 7천평을 매입하고 30여 마리의 소를 방목했습니다. 쉬면서 돌보게 된 소들이 그녀의 눈엔 모델처럼 예뻤다고 합니다. 눈방울의 마음이 사르르 녹고 소발굽은 마치 하이힐 같았다는 그녀는 그렇게 소와의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소와 정이 깊게 들자 13년간 올인했던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한순간에 접고 축산인이 됐는데요. 새롭게 시작한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장의 볼륨을 키우고 번식과 비육을 함께하는 일관사육으로 전향하면서 어려움에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료 한 포대를 이동하는 것부터 어미소를 이동시키는 일, 송아지를 케어하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힘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이 없었던 거죠. 남성 대비 힘을 많이 쓰지 못하는 여성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 최이자 대표에게는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는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치를 데이터화해 태블릿으로 소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발명품도 만들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송아지를 이동하게 하는 송아지 유모차, 새끼 낳은 어미소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펜스 등이 바로 그녀가 만든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섬세함으로 케어된 송아지들은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횡성에서 최이자 대표의 송아지는 늘 핫한 송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잘 키우는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를 배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배틀에 어떤 실을 쓰느냐에 따라 실크 원단이 나오기도 무명이 나오기도 하죠. 고품질 실크를 만들기 위해 좋은 실이 중요하듯 우량 송아지를 낳게 하려면 좋은 사료, 고품질 먹이를 급이해야 합니다. 사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최이자 대표가 선택한 사료는 바로 선진 사료입니다. 소들이 금방 포동포동해지는 데는 선진의 과학적인 배합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선진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구행복 컨설턴트가 1대1로 전담마크하여 농장 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니 마음 편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의 꿈은 도체중 600kg 이상의 슈퍼 한우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리 걸린 나무라는 뜻의 월항이라는 농장 이름에 걸맞게 꽃과 나무가 펼쳐진 친환경 농장으로도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선진이 들려주는 농장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